어바웃 타임. 이서원 하차 결정 대체 배우 재촬영. 어바웃 타임이 성추행 및 흉기 협박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인 배우 이서원을 드라마에서 최종 하차시키기로 결정, 재촬영을 진행한다. 16일 TVN 드라마 어바웃 타임 주간 제작진은 오늘 늦은 저녁 소속사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이서원의 하차를 결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서원이 맡은 캐릭터는 주인공들의 스토리와는 별도의 서브 스토리를 담당하는 조연 역할로 분량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 중 하나로 그려지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어 다른 배우로 대체해 재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방송 분량을 여유있게 확보한 상황이라 해당 씬을 재촬영하더라도 방송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여 드라마를 기다리는 팬들 안도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서원은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8일 입건됐으며 조사 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소속사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배우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어바웃 타임 측 공식 입장 전문. 티브이엔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 제작진은 오늘 늦은 저녁 소속사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이서원 씨의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이서원은 극중 여주인공이 출연하는 뮤지컬의 연출자 역할로 출연하며 주인공들의 스토리와는 별도의 서브 스토리를 담당하는 조연 역할로 분량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브 스토리이긴 하지만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 중 하나로 그려지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어 다른 배우로 대체해 재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은 지난 2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방송 분량을 여유있게 확보한 상황이라 해당 씬을 재촬영하더라도 방송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작진은 향후 드라마 제작이 원만히 진행되고 시청자 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